유점이가 왔어요. 살며시 배고픈가 봐요, 유점이가. 맨날 무점이만 봤는데, 유점아, 조금만 기다려 봐줄게. 응? 아, 착하다, 우리 유점이. 왜 이렇게 왔어? 소리도 없이 어디 있다 온 거야? 아, 착하다, 유점이. 조금 기다려. 맛있는 거 해서 줄게. 알았다. 아유, 꽃님이도 왔네. 이야, 꽃님이 그 속에서 나왔어? 잠깐 기다려. 꽃님아, 새끼들 좀 데리고 와봐. 손님은 어디로 가버렸네. 닭강정 한 끼나 먹고 유점이로 왔습니다. 무점아, 저기 밥 줬어. 가서 밥 먹어. 응? 아이, 착해. 우리 무점이, 응? 저기다 밥 줬다. 유점이랑 저기 뭐야. 꽃님이 왔다 갔는데 너는 왜안 와? 가서 밥 먹어. 알았지? 무점아, 응? 거기서 뭐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어. 응? 무점아, 가서 밥 먹어라. 알았지? 와서 밥상 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님아,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이, 착해, 우리 꽃님이.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알았지? 응? 꽃님이가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갈게. 맛있게 먹어라. 꽃님아, 갈게. 냐옹, 냐옹. 여기 어디 숨어 있을 때가 있나? 거기 있어? 새끼 한 마리 보입니다. 새침이 여기 있구나. 새침아, 맛있는 거 줄게. 잠깐만 기다려, 응? 새침이 줄게. 아이, 착하다, 우리 새침이. 새침이 먹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통조림이랑 여기 닭가슴살을 놨습니다. 새침아, 저기 또한 마리 있네. 쟤는 누구냐? 새침이 동생인가? 두 마리가 있네. 좀 많이 줘야겠다. 새침이랑 쟤는 또 누군지 모르겠네. 얘가 용감하구나.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올라가서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새침인지 얘가 새침인지 모르겠네. 너무 똑같아갖고. 여기 고식이랑 나나가 나와 있습니다. 나나랑 고식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아유, 날벌레가 엄청 많네. 천더리를 어디다 묶어놓고 쏘야 되겠는데. 잠깐 기다려. 주인이 집안에는 파리 꼬인다고 간식을 주지 말래서 바깥에다 썼습니다. 지금 고시기는 몰라요. 고시기 듣고도 와서 먹겠지 뭐. 지네들이 귀신인데. 나나야 얼른 먹어라. 나는 갈게. 고시기 오기 전에 너도 많이 먹어. 고시기 오면 너 다 뺏기잖아. 캣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 쑥쑥 올라오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캣그라스는 많이 시들어갔고요. 이건 이제 마당에 놀러오는 업둥이나 이런 애들 그거 좀 냄새 맡으라고 놔뒀는데 좀 이따 다른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요 꽃을 하나 얻었는데 너무 예뻐요. 아, 요 푸른 꽃이 이렇게 예쁘냐. 요거 이름을 몰라요 제가. 요런 꽃이 있네. 아이고 꽃이. 요건 하나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무슨 꽃인지. 너무 예쁩니다. 야, 임마. 너 이렇게 하고 목욕 안 하면 너 되겠어? 그치? 목욕해야지. 아유, 이런. 뒹굴어라, 뒹굴어, 이놈아. 아유, 배꼽 보인다, 이놈아. 그랬어? 아유, 우리 가을이 최고다. 너네 엄마 밥 주고 왔어, 너네 엄마. 너네 엄마도 밥 먹어야지. 너만 먹으면 되냐, 임마. 너 동생들도 밥 주고 그랬어. 아이, 착하다, 우리 가을이. 아, 예뻐라. 알았어, 아이. 참 사람들이 바쁘다. 저쪽 갈래야 이쪽 갈래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밤에 이 동네 와서 산 것 같으네 사람들이. 이 동네 낮에 심심해 그래서 글로 가는 거야. 노랑이는 여기 계속 있는데 왜 그렇지. 새보미는 저쪽에 있나 보다. 안 보이네. 아니 노랑이는 반갑다고 야옹야옹 하는데 세부 저 뭐 사람들이 이놈은 뭐 찍소리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옆에만 앉아 있어.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 새봄이 밥을 이쪽으로 줬습니다. 맨날 주던 쪽에 저쪽에 농약을 막 뿌려갖고 새봄이가 밥 먹는데 농약 묻을까봐 이쪽으로 줬습니다. 새봄아, 맛있게 먹어. 아이, 착하다, 우리 새봄이. 왜 저쪽 샴들이 있는데 잘 오더니 왜 이쪽에 따로 떨어져 살아? 둘이 싸맸어? 어저께 저녁 때 저쪽에서 안 보이더라, 새봄이. 아이, 착하다, 우리 새봄이. 물끄러미 맛있게 먹어라. 아이, 착하다. 여기 모기가 자꾸 달려들어서 올해는 잊지 못하겠다. 아이, 물끄러미 착하다. 먹고 살좀 쪄라. 이렇게 비싹 말랐냐, 물끄러미. 어? 아이, 착해. 어디가? 코베이 내려 올라 그래? 아이, 착하다, 물끄러미. 그래, 저기 뭐야, 너 엄마랑 보름이 이모는 안 보여? 갈게. 모기 때문에 못 있겠다, 야. 아유, 소심히 거기 있었어? 아유, 소심히 거기 있었구나. 코베기는 여기 있고, 응? 소심히는 거기 있었어. 근데 구경이가 안 보이네? 구경아! 어딨니? 내가 밥 줄게. 왔네. 어이, 착해. 누구 왔어? 아유, 물끄러미 고기 왔어? 왜 그러나니? 납작엎드리고 있었네, 물끄러미가. 구경이도 왔고. 그랬어? 물끄러미, 거기 와 있었어? 아메, 니네 집밥안 먹고 일로 와? 여기 더 맛있냐? 벌써 물끄러미는 한 자리 차지했네. 지금 구경이랑 같이 먹고 있고, 거기, 소심이도 먹고 있고, 코베기는 위에서 구경하고 있고. 야, 물끄러미 저는 왜 지네 집에 있는 거안 먹고 거기 가서 먹지? 지네 집 식구들 먹으라고 양보하고 여기 가서 뺏어 먹는 거야? 대단한 놈이네. 왕방울, 넌 마, 저기 누구야? 3년에 식구 이렇게 물고 그러지 마. 걔네들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하고 좀밥좀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물어서 털까지 잡아 빼면 어떡하냐? 응? 왕방울, 알았지? 너밥 줄게. 많이 줄 테니까 좀 남으면 쟤네들 먹으라고 그래. 알았지? 이게 가득 줘놓습니다. 얘네들 어디 자러 가면은, 어디 자는지 모르지만 자러 가면은 우리 집에서 안 자더라고요. 내집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은 이 밥을 좀그 3년에 식구 가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추루랑 밥 조금만 먹을 거니까 저 정도 밥이면 먹고 3년 하나 정도 와서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우리 방울이 추루만 먹는데 뭐 추루 묻은 거 사료 조금 더 먹고 말것 같아, 이놈. 너가 저거 다 먹지는 않을 것 같아. 먹어. 흥식이 같은데? 흥식아, 먹어라. 아이, 착하다, 우리 흥식이. 얘네들이 밥 먹을 때가 없구나. 그거 먹어라, 내가 주고 간 거. 아이, 착하다, 우리 흥식이. 먹어. 너 놀이시계랑 3년은 어디 갔냐? 내가 갈 테니까 먹어. 아유, 눈 하나 멀은 게 정말 안타깝다. 내가 일찍 발견했어야 되는데 저분이 여기 이 창고 사장님이 그 얘기를 나중에 해줘갖고, 그렇지 않아서는 눈 하나 마저 고치는 건데, 양쪽 눈이 다 그랬었는데 약 먹어갖고 한쪽 눈을 살렸어요. 내가 약을 일주일치로 갖다 줬거든요. 먹여갖고 살렸어요. 한쪽 눈은. 잘못하면 눈다멀 뻔했어요. 못 사는 거죠, 눈다 멀은. 저기 어디 사나 했었어? 여기 살았구나. 이 기계, 내가 볼땐그 눈병이 허피스 종류가 아주 심하게 돼갖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말했죠.
삼내가 저기 있네요. 삼내가 삼내가 저기서 밥을 안 주니까 아까 흥식이는 줬는데 새끼 부르러 가나?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고 새끼를 부르러 가네. 아, 어미가 참 놀랍다. 그걸 보고 안 먹고 새끼 부르러 가네. 이야, 삼내 대단하다. 새끼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대단하네요. 아이, 아까 흥식인 줬는데 뭘 그래. 근데 와서 너무 먹어, 인마. 고형물 보니도 컨디션이 별로 같은데. 애들이 다 아픈 것 같아, 어디가. 먹어라, 아무튼 먹어야 산다. 응, 나 갈게. 알았지, 허여물구나. 무슨 먹이를 줘도 이렇게 관심이 없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응, 나 가면 내려와서 먹어. 알았지, 허여물구나. 응, 아이, 착하다. 새봄이랑, 응? 샴돌이가 여기 있었네. 새봄이 샘돌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딴 애들이 못 오잖아. 무성이가 안 되네. 잘 먹네. 너 여기 있던 너희들은 이따 다 절로 갈 거지? 요즘은 샘돌이는 저쪽에서 자주 보이네, 아침에. 그래, 여기 있다가 또 딴 데로 가. 안전히 살던 데로 가. 여기 고양이들 많으니까 심심해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가 살기 좋은 데야. 누구 또 있어? 없지? 없지? 그래, 맘 놓고 먹어. 컴컴아, 응? 맛있게 먹어. 닭가슴살도 두 개나 줬어. 알았지? 아, 우리 컴컴이 밝은 데서 보면 정말 예쁜데 말이야. 그지? 맨날 컴컴한 데서만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오면 뭐라고 냐옹냐옹 그러네. 아, 착해. 수염아, 냐옹, 너 엄마 어디 갔어? 어? 왕언니가 안 보이네? 어디 갔나? 너 혼자만 있어? 아유, 우리 수염이 많이 하얘졌네. 아, 저렇게 예쁜 애가 지금 뭐 시큼해 갖고 다리 같은 데가 아직 꼬마구나. 이렇게 하얗고 예쁜 애가 어떻게 이렇게 연탄구덩이를 들어가서 그랬어? 너 엄마 어디 갔어? 아빠도 안 보이고. 어? 엄마도 와서 먹으라 그래. 알았지, 수염아? 달림아, 너 새끼 별림이 좀 데려다 같이 밥 먹어. 맛있는 거 줬으니까. 알았지? 어이, 착해. 너희들 둘이 먹고도 남을 만큼 줬어. 그러니까 저 3년의 식구면 조금 먹으라고 주고. 알았지? 응? 어이, 착하다, 우리 달님이. 별님이도 저 어디 화분 있는데 어디 있을 텐데 잘 안 나오네. 몸이 괴로우니까 그런지.